오늘 칼럼의 주제는 시간을 기부해 보세요 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했고 뭘 남겼는지 라는 물음입니다. 국내외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이 입원했는데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때를 회상하며 건강이 회복되면 꼭 봉사하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정작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관지 기자가 인터뷰하며 지금 하시는 사역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기자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이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루 시간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주어진 시간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관리는 배정에 있어서 무엇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자신의 안일과 안목의 목적을 둔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사 크게 손해보는 장사죠. 역사 속에 헌신했던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너와 이웃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프리카 성이 슈바이처, 제중원의 설립자 호르스 알렌 이런 분들은 자국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위해 살 수 있었지만 타민족을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북아일랜드 미녀에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후에 성공의 대가가 지불될 것이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능력의 원천이 솟아오를 것이다.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항상 젊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책 읽기 위해 시간을 내라. 지혜의 샘이 항상 솟아날 것이다. 꿈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거룩한 뜻을 품을 것이다. 사랑을 위해 시간을 내라. 많은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주위를 살피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는 매우 짧은 하루이기 때문이다.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영혼의 참이다. 봉사하는 데 시간을 내라. 하늘의 신비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된 것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에 따라 주어진 자신의 역사의 한 페이지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